안녕하세요. 임설라 강사입니다. 이번 22강, 23강에서는 Actual Test 1에 관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두 강에 나눠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Actual Test 1을 쭉 한 번에 테스트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22강에서는 Part 1, 2, 3에 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하면서 같이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을 거라 가정하고요. 바로 모달 앤서 풀이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리뷰랑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일단 Part 1, 우리 좀 오래돼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일단 준비 시간 45초 동안 우리 뭘 한다? 한번 읽어본다 라고 했었죠? 큰 소리로 읽으셔도 돼요. 옆 사람 눈치 보시지 마시고 25초, 30초 동안 쭉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발음이 꼬이는 단어나 고유명사, 숫자 같은 부분은 좀 더 시간이 남는 그 우리 45초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이제 포인트를 노려서 점수를 따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 좀 더 연습을 하셔라 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제 45초 동안 이제 녹음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가 정말 성우가 된 마냥 실감나게 연기하시면서 읽어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항상 억양, 강세, 발음 그 세 가지 포인트 신경 쓴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부분 나온다, 말이 좀 엉켜버렸다 하시면요. 그 부분이 이제 문장 초반이라면 그 문장 초반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뭔가 문장 중간이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다시 읽어 들어가시면 돼요. 자, 또 이제 마지막은 항상 뭔가 우리가 뭐 CNN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더라 그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강세, 억양 부분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항상 우리 연습을 할 때 억양, 강세, 그리고 발음 순서대로 좀 연습을 하라라고 했었고요. Stress intonation, 일단 강세는요. 뭔가 내가 우리가 모노톤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강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천천히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강조해줘야 되는 부분은 주로 제가 명사, 부사 뭐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명사 부분 또 부사 같은 경우들 얘기하시고 소리를 작게 내시는 것은 제가 기능어라고 해서 뭐 어떤 전치사, 관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강세, 제가 강세 항상 표시는 제가 노란색으로 좀 볼드체로 적어놓죠. 이런 부분 좀 더 천천히 always 조금 목소리 크게 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끊어읽기 부분도 우리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됐죠. 그래서 어디 어디 끊는다 이런 부분 초반에 다 얘기를 했었고요. 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2강, 3강 다시 좀 보셔야 되겠죠. 또 발음 부분 우리 그쵸 이제 자음 부분 모음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F, R, TH 번데기 발음 이런 것들 제가 우리 많이 좀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리고 장음단은 얘도 뭔가 평가는 요소예요. 아, 얘네들 장음단은 구별 잘 못하지 한국인들은 그러면서 항상 여기 부분을 길게 발음하는지 그런 거 항상 체크하거든요. 단어, 알파벳 숫자가 두 개 이렇게 나오면 장음이고 하나만 나오면 짧게 읽으시면 돼요. rich, 그쵸? 그래서 장음단은 좀 기억을 좀 잘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Actual Test 1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에 해당하는 퀘스천이었죠? 자, 어떻게 읽었어요? Do you dream of a spacious office? 자, 밑줄 그은 거는 좀 더 강세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DR, 제가 노란색으로 바꿔놓은 부분은 여러분들 발음 좀 신경 써라는 의미에서 바꿔놨고요. 이거는 강세, 억양 표시죠? 그래서 Do you dream of a spacious office? 뭔가 좀 단어를 늦게 얘기, 천천히 얘기하시면 돼요. 강세를 준다라는 얘기. 그리고 DR 발음은 우리 J 발음처럼 한다 했죠. Dream 아니죠. Dream, dream 하시면 되겠고요. Then you should definitely visit Summit Corporate Building on Amber Street 하시면 되겠죠. Definitely 부사 부분 항상 강조해줬고요. Visit. Visit 아니죠. V 깨물어 주셔야 되겠고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전부 고유명사라서 크게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돼요. Amber Street 역시 대문자였고 S 같은 거 좀 신경 쓰셔야죠. 우리 항상 평가되는 요소에서는 이제 복수,
그리고 ed 과거형 발음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apostrophe s 이런 추가형 발음 잘하고 있는가, 항상 체크된 요소들이니까 신경 쓰셔서 치듯이 지나가시면 돼요. 꼭 강조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It is 12 stories and 400 people can be comfortably accommodated per floor. 이렇게 됐죠. comfortably라는 얘기 부사 강조해 줬고요. accommodated, ed 나와주죠. 그리고 이제 floor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it was recently renovated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ly 강조해주죠. renovated, ed 발음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ly, ly 역시 부사 부분 강조해주고 있고요. also, we provide to cafeterias ample parking and full-time security. Cafeterias 이거 올려주셔야죠. ample parking and full-time security. 그래서 열거되는 부분 무조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아, 억양 이제 이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 부분 테스트하구나 라고 신경 써주신 부분이죠. Cross ASAP 하셔도 되고요. 그냥 as soon as possible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At 5x5, 1, 2, 3, 4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Do you dream of a spacious office? Then you should definitely visit Summit Corporate Building on Amber Street. 22니까 그쵸, 길게. It has 12 stories and 400 people can be comfortably accommodated per floor. It was recently renovated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Also, we provide two cafeterias, ample parking, and full-time security. Call us ASAP at 555-1234. 이렇게 가시면 좋겠죠?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 가볼까요? 자,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Work. 자, 지금 딱 시작하는 문장이 Welcome to ABC 9time News 했죠? 정말 우리가 이 뉴스 기사가 된 것처럼 이제 얘기를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Welcome, 항상 명령문 동사 원형 시작하는 거 초반에 강조해 주죠. To ABC 9time News 우리의 뉴스의 이름이니까 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A recent study from Boston University shows that that 앞 항상 끊어주죠. College students are suffering from lack of sleep. Sleep, 이 장음 신경 써주시고요. 끊어있긴 대절 앞에 그리고 주어가 좀 길었다면 동사 바로 앞쪽에 주어까지만 살짝 끊어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S 이런 거 다 신경 쓰는 요소라고요. 자, 그리고 recent, R 발음 기억나시나요? 제가 raw 이런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줘라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ly 나오네요. Basically, human beings are recommended to get 8 hours of sleep each day 라고 했네요. 자, 숫자 부분 강조해 주죠. 8 hours, 그리고 s 신경 쓰고 ee 장읍 each day, 이치 아니죠. each, 취취 우리 이제 건투할 때처럼 취 day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ed 역시 이런 것도 it, recommended 살짝은 치고 가셔야 돼요. recommend 했다가는 이제 감점의 요소가 되겠죠. 자, on the contrary, most of college students 여기 끊어주셔야 되겠고요. sleep for 4 to 5 hours on average. average. VR 발음 들어가죠? 좀 어렵죠? average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S 신경 쓰시고 장음 F 발음도 4 R 발음 좀 더 들어가고요. 우가 들어가 4 조금 더 길게 가시면 되겠죠. To 5 hours. According to the scientists, 뭔가 좀 더 목소리 크게. This can be the bad influence on school performance and students' ability to read, write, and process information in class.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 this, that, they 전부 번데기 발음 조심하시고요. bad information 강조 그리고 fluence 발음적인 부분도 그리고 performance and 앞이기 때문에 열거라서 살짝 억양 높여주셨고요. 자, 그리고 students s apostrophe죠. 자, ability to read r 발음 장음 신경 써주시고요. read
write and process information 가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큰 소리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할까요? Welcome to ABC 9 Time News. A recent study from Boston University shows that college students are suffering from a lack of sleep. Basically, human beings are recommended to get 8 hours of sleep each day. On the contrary, most of college students sleep for 4 to 5 hours on average. According to scientists, this can be bad influence on school performance and students' ability to read, write, and process information in class. 하시면 되겠죠, okay? 한번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 여러 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part 2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part 2, 그림 문제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총 5단계로 우리 나눠서 봤고요. 템플릿들이 다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5단계, 30초 준비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림을 보시면서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첫 시작 문장, 마지막 마무리 문장 이런 것들은 항상 정해진 문장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일단 준비 시간에는 아, 나 이거 구도, 예문서하고 재문서하고 뭔가 키워드 다섯 문장의 순서와 표현들 같은 걸 좀 생각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장소가 어디다라고 첫 문장으로 시작하죠. 근데 확실할 때는 이거 레스토랑입니다, 스쿨입니다, 캠퍼스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뭔가 이 장소를 얘기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실내입니다, indoors 또는 outdoors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 this picture was taken indoors 한다라고 했어요. in이란 전치사 붙이지 않았어 조심하시고요. 대신에 확실할 때 그냥 좀 뭔가 레스토랑인 것 같다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하시고요. 자, 사람이 나오는 그림이 주로 대부분 많았죠.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좌우 또는 앞뒤 구도로 나누어서 앞쪽에는요, 뒤쪽에는요,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이런 전치사 표현 좀 잘 섞어 쓴다 라고 했었고, 주변 사물 묘사, 뒤에는 뭐 어떤 게 붙어져 있어요? 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측, 우리 보통 자신의 느낌 또는 계절, 옷차림을 봤을 때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얘네들처럼 배가 고픕니다. 뭘 먹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 마무리 꼭 하셔야지만 고득점 간다 했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그림 한번 보셨나요? 자, 그림 보시면서 우리 30초 동안 이제 얘를 묘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주셨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시면 그냥 그 화면 보지 마시고 자기 그림 확인하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장소가 어딘 것 같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또 이쪽에는 뭐가 있고, 또 어떤 애는 뭘 하고 있고, 또 여기 손, 또 중간에는 뭐 어떤 게 있고, 또 이 사람은 뭐라고,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게 자기 스피드가 좀 빨라지면 빨리 여러 가지 묘사하셔도 되겠고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으면 한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묘사 다 하셔도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 사진은 가족 모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I think this is a picture of 장소 얘기하시면 되죠. Some family gathering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들 중 대부분은 이제 그들의 어떤 전체적인 묘사를 시작하죠. 항상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선글라스랑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Are wearing 하면 되죠. 대부분 어떻게? Most of them are wearing sunglasses. And sleeveless shirt. 민소매는 슬립이 없으니까 리스라는 표현을 같이 붙이게 되죠. 자, 그리고요. 그들은 야외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전체. 어떻게? 앉아 있습니다. Are sitting 하시면 되겠고요. They are sitting down around. 둘러앉아 있으니까 the outdoor table. 테이블 주변에 둘러앉아 있다라는 표현 되겠고요. 자, 이제 구도 나누네요. 몇몇은 맥주고요. 몇몇은 오렌지 주스를 마십니다. 어떻게? Some are drinking beers and the others are drinking orange juice.
하시면 되겠죠? Drinking, drinking 두 번 다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낫네요. 어떻게? 전치사 주의하자 했죠? On이에요. On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On the right side of them, 그들의 오른쪽에는 자, 어떤 것을 입은 소년이, 그냥 소년이 하지 말고 항상 어떤 옷을 입은 애가 이런 식의 표현 좀 잘 쓰자라고 했었고요. 옷을 입다라는 표현, who is in black t-shirt 라고 했죠. 옷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 in, be in, 옷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 표현 말고도 우리 who is wearing 이란 표현 그대로 쓰셔도 되겠고요. 또는 is를 who is를 생략하고 the boy wearing something 이렇게 가셔도 돼요. 옷을 입고 있는 누군가가 이 세 가지 표현만 잘 쓰셔도 무난하게 다양한 사람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막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배웠었는데요. 그렇죠? is about to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막 손을 뻗치려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is about to hold his glass of juice. 그의 주스를 주스 한 컵을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됐고요. be about to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뭔가 쥐다, 들다, 매다 전부 hold라는 표현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세부 묘사 들어가죠. 그 옆에는 검정과 흰 소매를 티를 입은 남자가, 그러니까 그 옆에는 전치사 어떻게? next to him 하시면 되고, 남잔데 어떤 옷을 입은? 검정과 흰 소매. 우리 who, be, is, in 하지 말고 이번에 다르게 써볼까요? A man wearing a black and white sleeveless t-shirt. 자, 지금 활짝 웃다라는 표현 외워두시면 좋아요. 웃는 그림 많이 나오니까. has a big smile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아주 큰 스마일이 있어요. 활짝 웃다라는 표현이고 has라는 표현이라는 거 동사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는 그의 양손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올려두다 어떻게? bring 하면 되죠. 그래서 he is putting his both hands on the armrest on the chair. 체어 옆에 이렇게 손을 걸쳐두는 손잡이를 지금 armrest라고 얘기를 하죠. 제 생각에는 이제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죠. 아, 이들은 우스운 대화를 하면서 점심 후에 디저트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먹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가볼까요? I guess they are having their dessert after lunch. With chatting hilariously 라고 적어놨죠. 아주 좋은 단어, 좀 고급진 단어네요. hilariously, 웃은, 유쾌한 이런 의미죠. 그리고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 with ing 이렇게 가시면 됐죠. chatting을 하면서 이런 의미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은 아마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듯 합니다. They might be, 느낌이기 때문에 I guess, might be, could 뭐 이런 표현 쓰셔야 되겠죠. 가능성의 표현. They might be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또 시간 남으면 계속 스토리텔링으로라도 이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뭐 그들이 짧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여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의 근거 대주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part 3. 한번 또 풀이 들어가 볼까요? 자, part 3 유형은 항상 시각적인 정보도 같이 나와주죠. 그리고 신유형인지 구유형인지는 일단 그 트랙셔를 보는 순간 friend라고 나오면 신유형, colleague라고 나오면 이제 coworker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구유형이고요. 달리 방법 없어요. 그냥 about 다음에 keyword 파악하시고 제시된 화면의 질문을 이용해서 첫 문장 바로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준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거짓말 잘하는 유형이었죠. 그래서 질문에 관련된 본인의 실제 이야기 생각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자는 얘기였고요. 미리 준비해놓은 답변들 있었죠. 우리 항상 what and why만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퀘션들은 무조건 그냥 누구랑 친구랑 맨날 어디에서 맨날 디파트먼트 스토어 온라인이라고 얘기했었고요. How many times? Three times a week이라고 얘기했었고요. How often? 아, how many times는 뭐 three times 뭐 이렇게 하고 how often은 three times a week. When은 항상 언제 갔냐? Yesterday, last month 이렇게 하시면 되고 who? With my boyfriend, with my girlfriend, best friend 하시면 되겠고요. What and why만 우리는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준다 했었던 거. 자, 그리고요. Question 4 주로
의문사를 사용한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외워뒀던 표현 그대로 거짓말하시면서 쓰시면 되고 How, When, Where 가장 많이 나오는 퀘스천이니까 역시 연습 좀 많이 해두시고요. 두 가지 질문들 나오면 두 가지 바로바로 대답하시고 부연 설명 들어가셔야 돼요. How often이라고 해서 얼마나 자주 가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실 필요 없어. 그냥 How often 얘기하고 바로 어디로 얘기하셔야 되고요. 퀘스천 5도 역시 두 가지 질문들이나 아니면 그랬어? 이렇게 일반 의문문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다. 퀘스천 6는 우리 총 네 가지로 나눠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뤘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의견 말하기 유형, 묘사 설명하기, 선호도, 장단점, 그쵸? 그래서 이 Part 3의 6 문제는 우리 11번, Part 6 문제랑 우리 연관지어서 30초를 60초로 늘려서 얘기하는 연습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그 얘기 많이 하시다 보면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그런 자료들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아마 Part 3의 이 30초짜리 문제, Part 6의 60초짜리 문제 전부 그 이유가 그 이유고 아이디어는 뻔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답하느냐 했었죠? 항상 답 첫 문장은요. question 그대로 응용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달린 문장 복잡하게 만들 연습 아직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두세 번째 문장은 주제와 관련된 이유 설명 덧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Canadian Marketing Firm 하는 순간 구유형이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about만 우리 보시면 되죠. Taking a medicine. What and why? 그러니까 어떤 종류 medicine 물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거 하는지 물을 수도 있겠구나. 이 긴 디렉션을 읽어주는 시간에 우리는 이거 답 치우고 about만 찾아서 이 keyword만 파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는 what, why 질문에만 대답을 준비해 둔다라고 했었고요. 질문이 나왔죠. Are you taking a medicine or will you take some vitamin tablets?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너 약 먹는 거 있어? 또는 비타민 알약 같은 거 먹는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뭔가 나 아무거나 뭐 먹는 거 있어? 하시는 게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Yes, I'm taking a medicine regularly now. 저 어떤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있어요. 약을 먹는데요. Since I caught a serious cold 3 days ago. 그래서 난 지금 왜냐하면요. 저 3일 전에 심각한 감기 걸렸거든요. 그래서 자주 약 먹어요. 라는 얘기였고요. 자, 여기서는 뭐 all이라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또는 여기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question. How often do you take a medicine? How often? 항상 우리 정해진 주 three times a week, three times a month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take a medicine three times a month, every day.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Usually I take a medicine once a month. 뭔가 약이니까 매일 먹는다 그 표현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In my case, I suffer from different kinds of flu frequently. 자, 제 경우는요. 많은 다른 종류의 감기를 종종 경험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 먹어요.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거짓말하네요. 나 건강해도 그냥 자주 아파서 나 한 달에 한 번씩 약 먹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Which do you prefer between taking a medicine and drinking some herb tea to cure your disease? 너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cure, 치료하다라는 의미죠. 치료하기 위해서 자 선택의 옵션이죠. 메디슨 약 먹니 아니면 허브티 같은 한방 치료를 하니 이런 의미였죠. 자 그래서 얘기하기 편한 거 항상 우리 메디슨 이런 것들은 프로페셔널 이런 식으로 프로페셔널 닥터 이렇게 조금 연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will take a medicine when I'm sick. 저 아플 때요. Taking a medicine 해요. 아니면 그대로 이 패트 이거 정해서 I prefer taking a medicine to cure my disease. 그대로 질문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응용하셔도 돼요. 자, I don't wanna suffer from any kind of disease for some days.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suffer from 아주 고통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If I take a medicine after seeing a doctor, 의사 찾아뵌 후로 제가 약을 취하면요. He gives me exact prescription, 아주 정확한 처방전을 내려주거든요.
해서 based on my experiences, 내 경험에 기초를 했을 때 medicine with a suitable prescription, 아주 적합한 처방전을 이제 처방전을 가진 약은요 works well, 아주 효과가 좋아요 라는 표현이죠. works well, 효과가 좋다 이런 의미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part 3까지 한번 간단하게 같이 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part 4부터 6까지도 연이어서 강의 들은 거 더 좋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또 4, 다음 강의에서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